그런가 하면 종로구의회 상황도 비슷합니다. 의장 직무 정지와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까지 의장 선출 절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기간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전반기 종로 구의장 선거입니다. 창신 숭인동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된 라도균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하겠다며 탈당과 동시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의원직 사퇴를 외치며 시위도 벌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라 의원의 의장 선출을 전면 거부했고 결국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6명만 의장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짜놓은 각본대로 의장에 국민의힘 라도균 의원 선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모두 국민의힘 단독으로 선출됐습니다. 5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 불참에 반쪽짜리 의회는 법정에 오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의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상임위원장 무효 확인 소송까지 인용돼 여야 갈등은 더 악화된 겁니다. 두 번이나 불법 의장당 선거를 주도하고 소송에서 패소한 라도균 의원은 한 번도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로 부임이 타당하다는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당 측이 제기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재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측과의 협상은 불발됩니다. 급기야 전반기 의장단 등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결국 선관위와 경찰 고발로 이어졌고 국민의힘 측은 8대 의회 운영비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경찰에 민주당을 고소합니다. 여야의 한치의 양보 없이 거듭된 파행에 주민과 직결된 조례안과 추경 예산 심의조차 없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의 의회의 정상화 촉구에도 종로구의회는 양당 모두 책임 회피로 일관합니다. 구청이 발의한 조례 19건도 처리가 안 돼 이대로 두면 내년부터 국민 대상 의료급여 사업은 중단이 돼버립니다. 명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조례는 금년 안에 처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네. 지금 이 조례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 쓰더라도 정확하게 그다음에 그 기자가 됐든 간에 답변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장 자리 놓고 벌인 감투 싸움 1년 3개월. 종로구의 파행은 11월 현재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강희진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